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 않는 이상 디스토피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그 서버비가 하루에 7억 원 정도. 우리나라 AI 기업은 한 티어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제일 밑단이었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맨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두 개만 있는 건 맨 아래 칩,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 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알아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AI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커먼 컴퓨터 대표 김민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름이 퓨처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저희가 AI 그리고 기술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 김민현 대표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먼 컴퓨터 대표 김민현이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AI 네트워크라고 해서 블록체인으로 AI를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AI를 운영하려면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참 제가 소개를 듣다 보니까 네. AI, 컴퓨팅 파워, 그리고 블록체인까지 나와요. 네네. 요즘에 가장 핫하고 그리고 뭐 물론 금융 쪽으로는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기술 쪽으로는 가장 필요한 산업군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AI 관련된 일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하셨고 우리가 아는 진짜 큰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네, 저는 첫 직장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 엔진 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구글? 네, 그렇죠. 예. 뭐 일은 한국에서 하긴 했는데요. 네. 그 검색 엔진을 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AI를 접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당연히 더 빠질 수 없는 기능이 AI겠죠. 네. 그래서 한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AI와 발전사와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10년, 15년. 네.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 검색 엔진 세계 최대 업체다. 우리가 네. 이렇게 흔하게 뉴스를 할 때도 그렇게 입에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구글은 AI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온 회사고 네. 준비를 많이 해온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회사는 구글이 아니죠. 네. 네. 구글이 했던 AI, 하고 있는 AI는 구글 출신으로서 네. 현재 이제 경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AI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유명한 AI, 제일 유명한 AI, 챗GPT가 안타깝게 구글 것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거의 기반 기술이었던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는 2017년도, 18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아이디어가 구글에서 파생이 됐고, 그 기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 계기도 구글 서비스의 운영 경험이나 네. AI를 활용했던 경험들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트랜스포머 관련된 모델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 네. 그것의 마지막 어떤 최근 꽃을 피운 정점이 이제 챗GPT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챗GPT,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기반이 되는 뭐 아키텍처, 뭐 두뇌의 설계를 한 곳이 구글이고. 그렇죠. 뉴런 같은 거죠. 네네네. 뉴런 신경망을 만든 게 네. 설계도는 구글이 만들어 놓고 정작 네. 잘 써먹어서 대박을 터뜨린 게 지금 챗GPT의 오픈 AI. 맞습니다. 네. 샘 알트먼의 오픈 AI가 대박을 터뜨렸는데. 네. 그래요. 우리는 사실 구글은 이제 알파고. 이세돌 네. 구단과 대결했던 구글의 AI, 알파고로 구글을 알고 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챗GPT의 오픈 AI로 또 다른 AI를 알게 됐잖아요. 네. 2023년의 AI 열풍을 보시면서 어떤 감상이 들던가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먼저 사용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사용자가 늘은 거? 네, 천만 명에 도달하는데 틱톡보다도 빠르게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이야 당연히 계속 트래킹을 해오면서 예. 아 이제 인간보다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똑똑하구나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좋아할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그 성장 속도. 그렇군요. 사실 AI 업계에 있으면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제가 신인이었던 시절 15년 전 때도 AI는 사실 뭐 주요한 이제 미국 증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터지지는 못하고 네. 이거를 하는 회사가 나중에는 커질 것이다만 15년을 듣다가 이제 2022년 말 되니까 갑자기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좀 뭐가 다른 면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냐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GPT-3가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와 ChatGPT의 아키텍처가 거의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오픈 AI가 갑자기 한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네. 수준의 기술적 수준의 달성 정도는 예. 이제 꽤 몇 년 전에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사용자가 좋아하는 데이터와 사용자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흥행시킨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고 네. 쓸 수 있게끔 된 게 지금 단계고 네. 그걸 또 이제 언론들이 또 잘 포장도 해주고 그렇죠.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네. 이런 대박.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이제 기업들의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오픈 AI의 이 ChatGPT로 만든 AI가 정말 괜찮은 먹거리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AI가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2023년이 스타트 원년이 되고 뭐 아까 정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뭐 말은 정점이지만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뒤 저희가 이제 흰머리 지긋지긋한 시간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뭐 유토피아로 보세요? 디스토피아로 보세요? 먼저 좀 가까운 미래부터 얘기를 해보면 너무 네.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건 몇 년 뒤? 한 5년 정도 뒤. 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풀린 게 이제 언어 문제, 언어의 이해가 풀렸다라고 했을 때 ChatGPT가 아까 뭐 천만 명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많은 숫자지만 뭐 은행의 유저들도 천만 명은 이제 거뜬 넘고 뭐 카카오 유저도 천만 명은 거뜬 넘고 웬만한 우리가 이름 들면 아는 앱들은 천만 명을 거뜬히 넘습니다. 뭐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빅테크. 만든 거면은 그쵸. 천만 명이 뭡니까? 뭐 1억 네. 명 쓰는 것도 있겠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모두 말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헬스케어든 금융이든 하다못해 은행 가서 뭐 계좌 만들러 왔는데요. 또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 자동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60%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는 사업 중에서 언어 활동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의 60% 정도는 ChatGPT, OpenAI 요 정도 수준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어플을 쓰든지 전부 글로 돼 있는 기반으로 우리가 작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른바 뭐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맞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언어고 약간의 이미지가 있는 건데 네. 이것들이 생성형 AI로 만든 언어로 대체가 되면 상당히 액티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다. 그렇죠. 산업 모든 산업에서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먼 미래는 언제쯤?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더 먼 미래 한 10년, 20년 후로 가면 한 2040년? 2040년 이렇게 예. 가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디스토피아로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요? 네. 그래서 오픈 AI의 그 서버비가 하루에 7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그게 결국 다 전기세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에너지에 이제 소모가 된다. 서버를 돌리는 것만 네. 해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에너지다. 거죠. 뭐 그게 칩이든 뭐든 간에 예. 피지컬한 부동산 그 자원인 거죠. 예. 그게 결국은 우리가 혜택으로서 느끼는 AI가 곳곳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전례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구글만 해도 지금 전기 전 세계 전기에 뭐 3%를 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스토리지만 이렇게 하고 랜선만 조금 썼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통신만 되게 그렇죠. 컴퓨터만 켜놨는데 3% 네. 쓴다고요? 네. 그런 곳에 계셨군요. 이제는 이게 이제 머리가 뇌가 항상 에너지를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후변화나 이런 직면한 문제들 뭐 온난화 뭐 이런 거 지금 뭐 지금 여름 너무 덥죠. 올해만 해도 이상기후 계속 발생하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AI의 발전이 일으키는 에너지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 않는 이상 디스토피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무한한 것 같아 보여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새롭게 나타난 AI라는 것이 쪽쪽 빨아먹으면 그쪽에 몰리면서 나머지 것들도 좀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네. 소모하게 되고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자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고령화 사회 이런 것도 예.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력이나 우리가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전혀 다른 에코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뭐 돈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인구층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니까 구조가 바뀌고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정치 시스템이 바뀌지. 네. 이런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변화들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업들이 뭐 ESG 경영, ESG 경영 하지만 그 ESG 경영에는 작년 말에 나온 그런 AI의 발전 같은 게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해봤자 이제 내년도를 네. 위한 거에 조금 들어갈 텐데 네. 위기감이 느껴진다. 굉장히 네. 빠르게 그런 걸 판단하셨군요. 네. 그래서인지 역시 김민현 대표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은 빅테크의 회장님들 AI의 개발을 멈춰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급기야 굉장히 선동적인 멘트도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이게 뭔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기서 네. 쐈으니까 일단은 피하려고 네.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는 못 그렇죠. 피하죠. 뭐 방패를 만들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막아야 될 거잖아요. 비브라늄이라도 어떻게 깔아야 네.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네. AI 네트워크의 수장이신데 네. 지금까지 한 말로는 미래는 우리가 미래가 없다. 네. AI 때문에 이렇게 들리거든요.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군요. 더 잘하겠다는 의지의 네. 셀프 표명인데 네. AI 열풍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유행이다. 뭐 키워드 자체로는 잠깐 떴다가 이제 조금 하강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조회수 네. 자체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물론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뭐 이슈를 제시를 하셨긴 한데 생성형이 이제 떴고요. 네. 뭐 이거는 버전업을 앞으로 할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AI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세요? 앞으로의 AI는 먼저 이 거대 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끝없이 커질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매년 10배씩 커져왔고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모델의 사이즈죠. 아. 모든 게 이제 비례해서 사이즈가 커지면. 그 모델이라는 게, 뭐, 챗GPT로 따지면은 거기서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네. 폭의 넓이? 네.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캐파가 계속 커져왔죠. 매년 10배씩. 네. 매년 와. 10배씩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GPT-4 다음에 뭐 GPT-5가 또 10배가 커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샘 알트만이 그래도 한마디 해줬어요. 거대 모델은 10가지 해도 될 것 같다. 진짜요? 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인 한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물리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서버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얼추 계산,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오픈 AI처럼 돈이 굉장히 많은 이제 몇십조, 몇백조를 운영하는 기업도 그런 식으로 몇천만 명의 유저들을 대응하면 이제 서버비가 다 써져요. 스스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네. 스스로의 그 1년에 10배씩 늘어나는 서버의 데이터의 캐파를 네. 못 이겨낸다. 네, 그래서. 길어야 5년이다. 어차피 본인이 돈 제일 많은 기업이니까, 아, 우리 말고 나머지는 어차피 못하니까, 여기까지 키워도 되겠다라고 일단 해놓고, 이제 여기서 실제 밸류를 찾아서 요거를 이제 상쇄할 방법을 이제 찾는 구간으로 이제 잼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해결하는데 도움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AI 관련된 기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AI 떠올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챗GPT도 있고 샘 알트먼 이런 것도 있는 이분들도 있는데 주식 얘기 먼저 하고 네. AI 관련 주가 뭐야? AI는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술을 발표하는 회사의 주가가 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뭐 보셨겠지만, 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키워드고, 네. 그런 분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이 미래를 약속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진 기업이 있고, 네. 어떤 기업은 실제로 그동안 내가 쌓았던 기술이 아 이제 쓸모가 있구나 하면서 그게 기업 가치로 나타난 기업,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조금 위험하겠죠. 그것을 본인들이 실현하지 못하면, 그 기대치를 못 맞추면 결국 상상력이 더해진 거잖아요. 마치 크립토의 백성을 해놓듯이.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뭐 GPT-4가 본인 서비스가 아닌데 마치 GPT-4의 퀄리티를 본인들이 서비스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경고하는 어디서 많이 본인 문구 같은 네, 그 느낌인데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AI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아 GPT-4 그냥 쓰자 라고 해서 그 위에 뭔가 막 만들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두 달만에 만든 거예요. 이게 모바일 앱에서도 되게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보면 웬만하면 안 깔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안 깔는데 중복 지우고 그렇죠. 예. 뭐 은행 하나, 뭐 우버 뭐 류 하나, 그리고 뭐 카카오 류 하나. 초창기에는 뭔가 재밌다고 한 거를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 깔아보잖아요. 그렇죠. 뭐 수면 앱도 해보고 맞습니다. 채팅 앱도 해보고 네. 근데 결국에는 안 쓰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똑같이 AI도 수렴을 할 것이다. 어떤 밸류를 주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렇군요. 네. 지금은 좀 어지러운 순간이 됐고 네. 그러면 대기업들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뭐 엔비디아, 네. 뭐 AMD, 네. 반도체나 이제 칩셋 회사죠. 네. 그리고 애플 네. 여기는 이제 IT 기기를 만들면서도 연구를 하는 회사들 네. 이런 반도체 IT 빅테크들이 어떻게 지금 AI를 대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 기업들이야 뭐 항상 잘해왔었고 예. 우리가 걱정할 건 네, 없고 우리가 뭐 걱정할 기업은 아니고 특히 엔비디아는 굉장히 계속 선도적이었죠.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면은 뭐냐면 엔비디아 칩보다 뭐 10배 빠른 게 나왔다 이러면서 또 급상승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벤치마크에서 통과한 거랑 에코시스템을 뚫고 실제로 AI 기업들에서 채택되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한 가지 예로 구글의 TPU가 있습니다. TPU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TPU의 사용자 수와 엔비디아 GPU 사용자 수는 공이 다 다릅니다. 공 몇 개가 달라요. 저도 제 노트북에 엔비디아 거 달려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AMD GPU도 요즘에 꽤 괜찮습니다. 이제 AI 이제 성능은 많이 따라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에코시스템 구축까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많은 디베이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그 엔비디아와 AMD가 뭐 무슨 올해에 뭐 제품 발표회를 하면 네. AI용 뭐뭐뭐 네. AI용 예전에 뭐 채굴용 땡땡땡 했듯이 네, 네. 그게 지금 등장하는데 실제로 AI용 GPU 칩셋 이런 것들은 뭐가 다릅니까? AI 기능에 최적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예. 전력 소모나 속도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구동이 되고 네.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람들이 사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시장성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네. 사실 예전에 뭐 GPU 하면 워낙 비싸고 네. 게임용으로 여겼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네. AI용 칩셋이라고 하면 저거를 저 돈 주고 산다 그래서 진짜 AI가 잘 돌아가나? 그럼 그거 개인용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AI 전용 칩셋이 없으니까 이제 CPU로 하다가 누군가 GPU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 잘 된다. 그래서 GPU를 이제 GPU는 방금 말씀하신 거 원래 AI 칩셋이 아니었는데 아니죠. 그냥 이걸로 했더니 잘 된다라는 누군가의 그 논문 이후에 예. 그 GPU의 발전이 이렇게 쭉 된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원래 그래픽 용이니까 AI 용은 따로 있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AI 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일은 잘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GPU 자체도 게임이나 영상이나 뭐 이것들을 뭐 다 할 수 있게 만든 건 아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칩셋이 GPU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AI를 위해서 따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선두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 뭐 인텔도 네.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픽을 위한 연산과 AI를 위한 연산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적화가 들어간 칩이다 이렇게 하는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궁금증이었고요. 네.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정말 큰 회사들,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 외에 뭐 국내외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떤 걸 어떻게 개발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우리나라 AI 기업은 헛웃음이 나오네요. 슬프다 그래서 네, 슬픕니다. AI 기업은 이제 한 티어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게 티어 레벨이, 티어, 레벨이 하나 낮다라고 보는 게 페어한 상황입니다. 뭐 스포츠로 비교하면 이제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네. 이런 느낌이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프라 모든 면에서 선수나 인프라나 뭐 여러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네.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큰 업체들의 AI 기술, AI 아키텍처를 따라가기에는 정말 멀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민재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특출난 스타트업이 네. 분명히 잠재하고 있고 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튀어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네. 실제로 있는 걸로 보시긴 하나 봐요. 그럼요. 같이 이제 밍글링해서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뭐 따라간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같이 뭐 일도 하신다니까 네. 하나만 엿줍자면 네. 우리나라는 한국어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AI는 생성형 AI, 언어, 영어 GPT 네. 이건데 한 티어가 낮은 상대를 상대로 낮은 상태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한국어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국어에 의해서 경쟁력이 더 생기진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아나운서로서 너무 아쉬운 네.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뭐 독창성이 있고 주체적이나 네. 세계 무대에서 기술적으로 우대받기가 어렵다. 네. 예를 들면 GPT-3의 영어 실력이 GPT-4의 한국어 실력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아, 말 그대로 한 티어 낮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따라간다는 거죠. 이걸 올리면 영어가 올라가면 나머지 언어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네.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쓰는 양과 그 데이터에 비례해서 사실 그거를 읽고 공부를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인구 많은 중국이나 인도 여기에 언어가 오히려 어느 순간 기반이 돼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단순 무식한 생각도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모든 언어를 다 넣거든요. 모든 언어가 다 숫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에 어떤 언어가 근처에 있다는 것까지 그 N 디멘셔널한 공간에 이렇게 쫙 포지셔닝이 되는 거라서 이제 언어랑은 특별한 상관이 없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잘 동작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쓰임새라든지 뭐 어떤 데이터의 양 이런 네. 거 조금씩 영향을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한국인한테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뭐 한국의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큰 기업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사를 보면 반도체 회사가 훨씬 AI 관련 회사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 구성을 보면요. 반도체는 제일 밑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맨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그 2세대, 1세대는 이제 이런 칩들, 기업이라 그러면 2세대 기업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기업,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그렇게, 기업들.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중간이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칩에서 AI를 거쳐서 애플리케이션에 가기까지의 기술 스택이 AI 굉장히 깊은데. 깊다는 것이 플레이어가 많다는 거죠. 간극이 네. 넓고 플레이어가 많다. 이것도 한바탕 해야 되는 사업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 두 개만 있는 겁니다. 맨 아래 칩,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 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보통? 가운데는 예를 들면 칩을 모아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네. 클러스터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뭐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위에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AI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대 모델을 올리고 그거를 또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런 산업들 기술 부분들이 쫙 있죠. 뭐 어렵긴 한데 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 들거든요. 네. 근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기사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 쫙 깔아주고 네. 건너뛰어서 이제 어플 만드는 회사들, 네. 그냥 플랫폼 회사들, 네. IT 회사들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곳으로 소개로 딱 빠진다. 네. 그럼 가운데 있는 회사들은 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목받지도 못하고 네. 투자도 많이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되게 고질적인 문제였죠. 예전에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OS를 만들어야겠다. 운영체제. 네, 이런 거 이제 한 단계 내려가고 싶었는데 브라우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누적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도 OS를 만든다. 맞습니다.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삼성 워드를 만든다. 네.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사업 전부 철수하고 네. 그렇게 돼서 네, 힘들죠. 네. 그 대기업이 리딩 대기업이 포기하다 보니 네. 밑에도 쫙 포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하단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의 선두주자인 반도체 업체와 네. 그리고 최상단의 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인 네. IT 플랫폼 기업들이 네. 딱 요 두 라인만 살아남았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 참 그렇게 보면 AI도 갈 길이 멀고 네.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 우린 뒤처질 거란 말이죠. 네. 아,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 생성형, 언어를 기반으로 한 모델, 그리고 2040년 이후에 더 큰 AI 세상, 어느 챕터, 어느 분야의 AI로 문이 좀 열릴 거라고 보세요? 뭐, 당연히 이제 언어 모델은 쭉 갈 건데요. 네, 그 기본이. 네,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 모델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미지. 네, 이미지 생성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쓰면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주는. 네. 예. 그런데 이게 또 튜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의 사진으로 막 집어넣으면은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포즈도 다 잡아주고. 아, 그래요? 이렇게 그 표정도 다 지어주고. 내가 아닌데. 그럼 이제 이미지, 그 다음은 이제 동영상. 아, 요새는 막 틱톡 까지. 사진 이런 거에서도 그걸 그냥 지원을 필터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AI인 거예요? 네. AI 필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실용화, 상용화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디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여러 장 하면 비디오가 되잖아요. 그 비디오, 네. 뭐,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겠죠. 그 다음에 네. 3D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확장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보여주고 듣고, 네, 오감에 관한 거. 인간 그 자체에 대한 AI로 가겠다. 네. 어, 이거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뭐 저지먼데이 안 옵니까?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의 저지먼데이가 네. 어, 올 것이다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 뒤에도 이제 뭔가 그림 같은 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커먼 컴퓨터 AI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이런 AI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뭘 하십니까? 그래서 AI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 중 많은 문제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특히 그 GPU, AI를 구동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서버비 많이 나온다는 그 GPU를 공유 경제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리소스가 자원이 많이 필요한 GPU의 그 자원 소비를 네.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겠다. 네. 아, 정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뭐 겁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한꺼번에 월드컵 때 구경을 온다 하면은 호텔을 갑자기 막 두바이처럼 짓는다기보다는 어, 곳곳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면 훨씬 더 비용 절감이 잘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GPU를 가진 사람들, 특히 거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GPU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또 같이 수익을 공유하고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 같이 AI를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머리에 제 머리에 딱 지나간 게 이더리움의 그 채굴 합의 시스템 같은 게 딱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남는 GPU 리소스를 네. 내 컴퓨터에서 네. 요거를 모으고 모아서 네. 생성형 AI를 크게 돌려야 되는 회사에 네. 도움을 주고 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받는 블록체인으로 네. 함께 하겠다. 이겁니까? 네, 그게 맞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 조금씩 다른 부분은 뭐 이제 개인용 GPU는 쓸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거를 어, 뭐 펀딩을 받아서 다른 이제 고급 GPU를 어, 운영한 업체와 뭐 계약을 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있는데 네. 어, 전체적인 맥락은 컨셉은 맞는 거예요? 오, 이제 저도 마음을 몰랐습니다. 모아서 AI를 같이 하자 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어떤 구조로 발생합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AI 네트워크 토큰을 보상으로서 그 자원 채굴에 보상으로 받아가고 그 채굴한 양만큼 무언가 가치가 창출되면 AI 네트워크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면 됩니다. 블록체인하고 AI가 접목되면 포텐셜이 터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요즘 들어 조금 많이 네, 나오고 올해부터 있어요. 올해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어떤 네. 방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 제가 말한 그런 한 축이 있고요. 그런 어, 이제 연산량에 대한 그런 컴퓨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산 프로토콜을 잘 만들면 되겠다라는 한 축이 있고 저희는 네. 그 분야에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AI 인텔리전스에도 어,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주권 이런 곳에서도 블록체인이 굉장히 잘 쓰인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실 NFT 관련된 것도 특히 AI가 또 이제 결부된 NFT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네. NFT 시장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NFT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NFT로 발행한 PFP류
그 커뮤니티로 막 모아가지고 상승을 유도하고 커뮤니티가 이제 무너지면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로 디자인한 NFT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런데 그 NFT 전체가 그러면 어렵냐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NFT 아트워크 같은 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NFT 아트워크는 그야말로 그 NFT 자체의 가치를 보고 디지털 아트로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자증표로서는 여전히 순기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우르르 했던 그곳에 NFT가 많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부분만이 NFT의 그건 일면일 뿐이고 그 NFT라 하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과 산업은 살아있고 네. 누군가는 열심히 그걸 또 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AI NFT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AI와 블록체인, NFT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끄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이거를 진짜로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김민현 대표께서 생각하는 10년 뒤의 세상 어떤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AI 성능을 말하잖아요. 맞아요. 더 좋아져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 좋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관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정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의 담론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AI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수 있게 특히 AI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네. 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토론 문화라던가 예. 서로의 경쟁을 하면서도 상생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으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이 지금 AI의 기술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 AI를 끌어가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진짜로 그 기술의 노예가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측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김민현 대표가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NFT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두운 앞날을 겪지 않으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앞서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또 디스토피아 쪽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훌륭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이 존재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위기들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많이 성숙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빗대어 봤을 때도 상당히 성숙한 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큰 기업도 그렇고요. 작은 기업도 그렇고요. 저 같은 작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현 대표 앞으로도 저희 퓨처머니에 계속해서 한 번씩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 대표와 함께 퓨처머니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